자, 오전장 집중적으로 한번 더 분석해 보고요. 오전장 전략을 먼저 세워 보겠습니다. 안인기 와우네 전문가하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어쨌든 2000포인트 회복한 뉴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장상황 좀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앞에 고점 돌파 나오면서 뭐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담감을 완전히 떨쳐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소비 지표 호주에 힘입어서 또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지요. 몇몇 종목들의 또한 번의 강세, 뭐 애플 컴퓨터라든가,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또 몇몇 종목들 대형주 쪽에서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시장은 우상향 전개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선진 시장으로 갔던 자금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 좀 걸리려는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쪽 매수가 4천억 가까이 매수 가담되고요. 옵션에서도 소폭 콜매수 푼매도에 소폭 상방보는 포지션. 기관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또 일부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가담이 되면서 일부 대형주 쪽에서의 강세 반등 연출되고 있는 모습. 2000선 전후의 움직임 연출되다가 11시 한 40분 50분 넘어가면서요. 2002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도 오랜만에 기관들 매수 가담 소폭입니다만 490대 이하권에서 다시 한번 490 이상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박스예요. 소강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 2060대 또 2050대 저항권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력 발휘되면서 기업 실적 호조와 또 성장성 부각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 저점 매수의 가담으로 인해서 지수는 조금 더 견조해질 가능성 높은 위치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00선 전후의 횡보흐름이 조금 더 연출된 이후 연말 랠리라든가요? 그리고 또 내년 초 랠리의 흐름을 본다면 다시 한번 2050, 60대까지는 내년 초 1월 한 초반 정도에 레벨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형주 쪽, 지금 중국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인 조선철강 기계화학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 중국 관련주들도 일단은 저점 찍었어요. 반등 흐름 연출되고요. 또 IT, 또 자동차 일부 대형주 쪽이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횡보 이후 재차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년 초에 그 매물벽인 2050포인트를 좀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 주셨는데, 바라기는 한 사나흘 남은 올해 시장 안에 그걸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네. 오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관심 가는 업종하고 종목도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또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는 가담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물 쪽 매수가 4,100억 정도 가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종목보다는 좀 대형주 쪽에서 좀 낙폭이 컸었던 일부 조선 업종의 대장 뭐 현대중공업 정도 또 화학 업종의 대장인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리고 정유주 일부 또 태양광 관련주 또 철강 또 기계 업종의 뭐 두산인프라코어 등등의 일부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만 중국 시장이 약세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반등 정도만 한2130 정도만 반등만 나와준다면요. 또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관련주인 IT와 자동차보다는 중국 관련주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 조선철강 기계화학 쪽으로 그 업종의 대표 종목으로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 1950 전후에서 코덱스 레버리지에 공략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상승 시 2배 수익 구조인 코덱스 레버리지. 분명 2030, 40, 50 넘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이라든가 저점대에서 지수 상승 시 2배 수익 구조인 코덱스 레버리지를 불안으로 매수해서 조금 긴 호흡으로 홀딩하시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금융지주사 쪽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도 지지력 발휘되고 있고요. 또 애플 컴퓨터의 상승으로 애플향 관련주인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최근에 IT 부품주들도 최근 저점 찍고 반등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의 통신 관련주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최근에 저점에서 우상향 전개되고요. 뭐 수직 증축 관련주인 동성화학이라든가 몇몇 코스닥 종목들 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모바일 게임 또 전자결제 또 바이오 제약주 두루두루 순환매장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좀 두렵기 때문에 좀 던지는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심 갖고 홀딩하신다면 뭐 12월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코스닥은 다시 한번 500선 회복 그리고 코스피는 2050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만큼 인내심 갖고 보유주 홀딩하시고요.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주도주군 섹터로 전략 취하셔서 조금 더긴 호흡에
중장기적인 홀딩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